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최근 지금 간밤에 증시가 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간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대중 관세 인하 검토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안정감을 찾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렇다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우리는 어떻게 또 투자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오후에 깜짝 이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네. 미국에서 대중관세를 인하하겠다. 우선은 왜 이런 발언들이 나왔는지 저희가 배경부터 한번 좀 체크를 해볼까요? 키워드는 세 글자죠. 인플레. 아. 바로 이제 미국 내에서 네.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도 기름값 올라가고 또 가격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이 물가 상승되는 거 고물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것이 미국 경제도 지금 고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빅스텝이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중관세를 완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우리 이제 뭐 전문가분들이 아시지만 우리 방송 보시는 좀 경제는 좀 어떻게 보면 풀어낼 때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관세라는 게 뭐냐면 이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 때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 우선이에요.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중국하고 계속 경쟁하니까 중국이 거의 미국이 물건 팔아주니까 중국이 잘 살게 된 거 아니냐.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혜택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러면서 관세율을 무려 25%로 높여버린 그렇죠.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 가격이 25% 뛴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지금 가뜩이나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중국 물품을 얼마나 수입을 하겠습니까? 네. 미국이 거의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일 텐데 그렇다면 이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를 좀 낮추거나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해버린다. 그러면은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좀 진정되는 거겠죠. 이 이야기를 지금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인데 전 또 연준 의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 인하를 하게 되겠다. 그러니까 큰 틀의 그림을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자 미국이 중국의 관세를 좀 인하해준다는 것은 계속 우리가 미중 갈등이었잖아요. 이게 조금 해소된다. 그러니까 국제 무역으로 보면 조금 이제 나아진다. 좀 그동안에 엉켜있었던 문제가 풀어진다. 왜냐하면 계속 미국도 지금 IPEF도 그렇고 대중 견제하기 바쁘거든요. 네. 지금 일본에 가 있는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근데 이제 미국이 인플레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관세를 내린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전문가들이 어떤 이야기 하냐면 우리도 관세를 좀 낮춰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물가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미국의 대중 관세 인하는 일단 좀 무역이 촉진되고 또 중국도 상당히 호재가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우리가 증시나 경제로 봤을 때는 크게 나쁜 그런 결정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미국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 저희가 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겉으로는 좀 칼날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도 좀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 이제 이런 카드를 꺼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확히 어떤 이야기들이 나온 건지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25%인 중국의 관세를 네.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다.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 네. 어느 정도나 낮출지도 아직 결정은 안 됐고 근데 미국 무역 대표부는 반대예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USTR은 이거 말도 안 된다. 우리가 중국 좀 그동안 버르장머리가 없었다. 혼내주려고 트럼프 전 대통령 때 결정한 건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러면 곤란하시죠. 이 얘기인데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뭐 지지율도 낮은 데다가 그렇죠. 어떻게든 빨리 고물가는 국민 전체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거 내가 안 그랬다. 이거 누가 그랬냐면 이거 저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런 거다. 네. 내가 한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관세를 인하하게 되면 물가 좀 내려가요. 그러니까 네. 하방 압력으로 이제 작동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 뭐 코로나19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물가가 올라가는 게 얼마나 영향이 많았습니까? 이것 자체를 글로벌 영향을 좀 해소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선거 앞두고 이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도 뭐 좀 해결하십시오. 네. 뭐 없나요? 이런 주문이 계속 오다 보니까 우리도 심지어는 기억나실 겁니다. 일요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정의선 회장 불러다가 네. 이제 정의선 회장이
50억 달러 더 추가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네. 미국 대통령이 바로 옆에서 다소곳하게 그래 고마워 그렇게 해야 내가 중간선거에서 11월 달이긴 한데 길을 좀 펼 수 있어 이런 것이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세 인하도 거의 좀 결정적이다. 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무역대표부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이게 정치적인 환경, 정치적인 결단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거든.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불가피한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말씀처럼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굉장히 마음이 급합니다. 네. 중간 선거도 앞두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투자 유치도 열심히 하고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시장에서 가장 좀 먼저 나타났던 반응이라고 할까요? 달러가 좀 내려가는 모습들이 그렇죠.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우리 증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이제 무역 수지를 조금 먼저 환율보다는 네. 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무역 수지가 전 세계적으로는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우리는 뭐 수출 주도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세계 10위의 무역 강대국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일단은 왜냐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수입되는 원재료의 가격이 기름값도 그렇고 올라가다 보면은 그렇죠. 이게 수출로 기껏 물건을 팔았더니 수입액이 만만치가 않은 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3월, 4월에 우리가 무역 수지상 적자예요. 그런데 네, 지금 이러다 보면 5월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중국의 관세가 인하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무역 수지상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괜찮은데 우리 쪽만 놓고 보면은 뭐 원자재 가격이나 또는 기름값이 좀 내려가면 좋겠는데 여하튼 중국은 호재예요. 야, 하고 지금 정말 중국은 만세 부를 정도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중국 제품이 미국에 들어갈 때 관세가 인하된다. 그러면 중국 기업은 이게 호재죠. 그렇죠. 그러면 중국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은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좋아졌어요. 세계 경제가 정시에는 좀 우리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정신호가 아니고. 그런데 우리만 놓고 보면 중국하고 경쟁하는 기업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철강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국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뭐 농산물이야 우리가 그게 타격을 안 받겠죠. 그런데 그런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지 않는 거죠. 그럴지는 몰라요. 우리가 왜냐하면 일본의 이 엔 가치가 점점 하락하고 있는 이른바 엔저 현상에서도 우리가 그러면 일본이 수출하기는 좋거든요. 우리가 타격을 받을 거냐 생각했는데 우리 기술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런 타격이 받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나 또 2차 전지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분명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못 따라올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정도 수준에 있는 기업들은 중국이 더 좋은 상황이 되면은 우리 기업들이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도 잊지는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대중관세 인하로 인해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해주신 건데 네. 우선 중요한 거는 원가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중국과 원가 싸움을 해야 되는 섹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들을 지금 짚어주신 그렇죠. 것도 대표적으로 철강이나 그런 네. 것들 함께 짚어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환율도 제가 이제 짚어 좀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환율도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달러 그동안 강세인 건 기억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외국인들도 외국인 자금이 유출하고 우리한테 크게 증시에서는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관세가 인하가 되면 위안화도 강세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쌍커리로 달러와 위안화가 강세가 되면은 우리 환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율은 그렇게 될 수밖에 네.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우리가 이게 절하냐 절상으로 절상이냐 보면 이제 절상이 되니까 우리 무역 수지에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원저가 있을 때 사실 수출하기는 좋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수출하기는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수입하기는 어떨지 몰라도.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환율이 상승한다는 의미인데 각국의 또 경기 부양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마냥 천정부지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은 이 대중관세가 인하되는 것이 이 글로벌 경기에는 뭐 호재가 되고 좀 더 보탬이 되는데 우리만 따져놓고 보면 우린 중국하고의 관계를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지금 우리가 IPEF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중국에서 지금 발끈하고 있습니다. 그래? 미국 편을 들어? 그럼 우리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이것도 정말 상징적인 의미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볼 때 이런 중국의 태도를 우리가 무시할 수만은 없고 또 이게 우리
증시나 우리 경제도 영향을 분명히 주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뭐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 환율이 유지되는 것, 또 유지될 수 있는 것이 그만큼 우리 경제는 중요하다는 거 잊지는 말아야겠습니다. 그럼 우선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은 네. 이 대중관세 인하로 인해서 중국의 경제나 중국의 수출에는 긍정적이다. 거기는 오케이고 그게 이제 글로벌 증시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겠다. 네. 하지만 우리 수출은 조금 물음표다. 약간 그렇죠. 이렇게 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큰 타격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떤 상황이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마냥 우리가 만족스럽게 또는 우리가 환영할 만한 이슈로만은 볼 수 없다라는 거. 어떻게든 지금 그런 상황의 변화에 우리는 좀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확실히 중국 수출에는 긍정적인 소재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원자재 가격이나 기름값이 올라가고 있는 유가 상승의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한테도 나쁠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부담이 되는 것이 수출은 둘째치고 수입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 무역 수지에는 또 마찬가지로 또 무게가 또 짐이 느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할게요. 이제 중국 쪽에 대한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이 부분도 한번 분석 부탁드려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먼저 이제 경제와 산업 분야인데 우리가 이 중국이나 이런 대중관세 인하와 좀 무관해 보이는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어제 방송에서 강조해드렸던 이른바 반전배. 그러니까 뭐 경제가 반전한다는 의미로 담고 있으셔도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전기자동차죠. 그다음에 배터리까지. 여긴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인공위성이나 이런 항공기술산업 협력과 관련된 부분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미국만 놓고 본다면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대중관세가 인하되는 것이 상호적인 것이거든요. 그럼 중국도 뭔가 미국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될 거예요. 네. 그렇다면 미국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정보기술이나 미국은 경기 소비재나 산업재 업종은 괜찮을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우리도 IT나 경기 소비재나 산업재 쪽은 미국하고의 협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도 기회를 좀 모색해 볼 수 있는 것이 될 테고 또 중국을 놓고 보면은 중국은 그동안 관세가 계속 부담이 됐던 산업들 전력 설비나 기계나 차 부품이나 또는 항공이나 가전제품 중국도 싸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수혜를 가질 수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기회는 뭐냐면 이런 중간 부품은 우리가 또 공급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살아나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중국과 잘 경제적인 협력 관계나 또 거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또 미국이 대중관세 인하로 인해서 좀 숨통이 트이는 분야에 우리가 얼마나 참여할 수 있냐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괜찮아질 부분 또 중국이 괜찮아질 부분에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그 기업들을 눈여겨보시면 상당히 투자에는 좀 기회가 될 수 있고 포트폴리오를 좀 두둑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세 인하로 인해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영향보다는 그렇죠. 중국에 따라서 좋아질 수 있는 영향을 맞습니다. 받을 수 네. 있는 업종 또 미국이 좋아짐으로써 같이 갈 수 있는 업종 그렇게 조금 연관돼서 보는 게 오히려 투자하기에는 더 쉬울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수출과 관련된 업종보다는 차라리 좀 뭐 내수 쪽을 본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빙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중관세와 무관하게 지금 시기상으로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추세가 되는 종목이나 분야가 어디냐. 바로 소비재 쪽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힐링 소비, 보복 소비, 보복 소비, 보상 소비 등 간에 돈을 쓰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긴축되기 전에 활성화될 수 있는 분야가 어디겠습니까? 그렇다면 여행, 또 호텔, 면세업, 바로 이쪽이 되겠죠. 항공이나. 그래서 이쪽은 또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점점 더 레스토랑이라든지 또 크루즈, 카지노도 마찬가지죠. 이쪽에 더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 하반기에는 그래서 숙소와 또 항공업체 쪽에 더 회복이 될 수 있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도 더 이제는 활발한 교류가 이제
여행도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고 또 중국도 놓고 보면 네. 중국도 내수 쪽이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쪽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대중과 관세 인하로 인해서 뭐 직접적인 영향을 찾아보기보다는 그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중국 쪽에 우리도 함께 좀 연관돼서 수혜받아볼 수 있는 쪽으로 투자 아이디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